친구들의 시기 질투로 늘 외로웠던 학창 시절. 아니 학교가 그리웠을 법도 한데. 그러니까 제일 지금도 꿈을 꾸면은 남들은 막 귀신에게 쫓기는 꿈 이런 것들이 악몽인데 저는 꿈을 꾸면은 학교를 갔는데 시험이야. 그게 가장 큰 힘듦이었었어요. 두려움이. 지금같이 무슨 뭐 1대1로 개인 교습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가정 형편도 그렇고. 근데 한 학교를 한두 달에 한 번씩 간 것 같아요. 너무 바빠서.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관심의 표현이었는데 뭐 조금 이렇게 시기 질투도 많았고 그다음에 뭐 친구들이 옆에 좀 놀라고 다가오면은 이제 그 아이한테 야 너 똑순이 시녀냐? 왜 걔 옆에 붙어있냐? 막 이렇게 놀려서 떼놓고 그래서 늘 외로웠어요. 늘 항상. 그야말로 시기 질투죠. 그러니까 뭐 예쁘고 이렇게 막 잘 나가는 친구를 좋아하기보다는 왠지 저 친구를 좀 이렇게 흠집 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나 보네요. 근데 지금 그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요. 아, 그러니까 야 너네 왜 그랬냐? 그랬더니 걔들이 너무 또 대책 없이 야 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는 거예요. 저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. 상처받은 사람만 그냥 평생 가지고 가는 거죠. 그 친구가 연예인이면은 더 잘해주려고 그러고 궁금한 거 와서 막 물어보려고 그러고 이러지 않나요?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. 그런 친구들인데 꼭 중간에 누구가 이렇게 끼어들어서 야 너 그렇게 해서 걔랑 친하고 싶어서 뭐 너도 연예인 되려고 그러냐? 꼭 이렇게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럼 이제 다가오다가 이렇게 쓱 못 다가오는 거죠. 우리도 그럴 때 있었어요. 길 지나가잖아요. 여학생 셋이 지나가다 하나가 알아보고 오 김학래다 이러는데 한 애가 확 승질내면서 넌 유치하게 왜 이러니? 어머. 연예인이 별거니? 맞아요. 맞아. 시집 딱 되고. 맞아요. 그럼 뭐, 아, 내가 뭐라 그랬나. 난 그냥 어정쩡하게. 옛날에 그런 일 많았어요. 맞아요. 나름 인기가 많으셨나 봐요. 한때 날렸어요. 아이고 참. 지나가던 여학생도 돌아볼 만큼. 옛날에 왜? 10대 소녀들이 늘 어디 가나 공개방송 MC 했었었는데. 그렇지. 네. 아니 그런 학창시절 보내셨으면 왜 요즘 아이돌 연습생들 막 오랫동안 합숙하고 또 어린 나이에 이렇게 스타가 된 이렇게 탤런트들 보고 이러면 좀 마음이 쓰이시겠어요? 많이 쓰이죠. 많이 쓰이고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약간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공부나 뭐 아이돌들 준비도 이렇게 좀 기간도 길고 좀 잘 돌봐주잖아요. 근데 그때는 저희가 이렇게 따라갈 분이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조금 갈팡질팡하기도 했는데 뭐 미달이도 마찬가지예요. 그렇죠. 순풍산부인과에 우리 미달이도 지금 그런 어떤 시기를 잘 겪고 얼마 전에 연극을 한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잘 자랐어요. 오히려 그런 어떠한 고통의 인내의 시간들이 그 아이를 더 빛나게 해줬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. 너무 이뻐요.